숨풍숨 부어. 생각보다 많이 안 쪘어. 몸이 안 불어 있더라고요. 한 팩씩 제가 먹었던 다른 타사 초코맛 쉐이크들에 비해서는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선공개 미란다 케이트 미들턴 빅토리아 베컴 피부 환해진 느낌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칼칼 호란씨 칼칼 호란씨 칼칼 호란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흥입니다. 배경이 좀 바뀌었죠? 오늘은 그냥 좀 뭔가 약간 편안하게 릴렉스 하면서 침대에 앉아서 거의 생얼이라고 봐도 되는 정도의 아이라이너 조금만 그리고 입술 틴트 정도만 발랐고요. 하여튼 이렇게 편안한 느낌으로다가 오늘 뭘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최근에 관리템들 있잖아요. 관리할 때 좀 먹어주는 아이템이라든지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꽤나 좀 많이 먹어봤더라고요. 관리템들 어땠는지 리뷰하고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살짝 다이어트 카테고리 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트루아렉스의 다이어트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근데 여기 지금 다이어트 할 때 먹기 좋은 유산균? 이렇게 한 포씩 포 형태로 먹어주면 되는 가루 유산균인데 여기 특허 7종 유산균이 들어있대요.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잖아요. 장 건강을 케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좋은 유산균 이런 컨셉으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유산균을 매일매일 꾸준히 챙겨 먹어주거든요. 이제 뭐 종근당 건강, 락토피 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런 가루 유산균 타입도 먹어봤고 환으로 돼 있는 유산균, 진유산균 여러 가지 유산균 먹어보고 있는데 다이어트 프로바이오틱스 이것도 약간 조금 몸 가벼워지게 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맛은 좀 락토핏이나 약간 그런 가루 유산균들에 비해서 맛은 조금 덜 달아요. 그리고 약간 락토핏 같은 가루 유산균이 뭔가 약간 설탕 결정, 뭔가 요구르트 맛 나는 설탕 결정 느낌이라면 이 다이어트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짝 분유 같은 그런 파우더형 가루 있죠? 파우더형 가루인데 요거트 맛 나는 그런 형태의 가루거든요?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고요. 아무튼 전 이걸 공복에 먹어주는데 괜히 플라시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산균을 그래도 좀 챙겨 먹으면서 운동하고 식단을 좀 병행하면은 확실히 좀 더 장 배출이 조금 이제 원활하고 제가 이제 배변 활동이 좀 TMI 배변 활동이 좀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한 편인데 그래도 이거를 섭취해 주니까 그래도 좀 꾸준히 잘 이제 숨풍숨풍 아이는 아니지만 그게 되더라고요. 몸 가벼워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본격적으로 빡세게 다이어트 한다라고 쳤을 때 부스트업 할 때도 도움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막 특별히 엄청 다이어트를 하고 있진 않지만 도움이 됐다고 느꼈던 걸 보면 다이어트 할 때 먹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소개해드릴 거야. 그다음에 또 다이어트 카테고리 내에서 이것도 약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유산균은 아니고 리블리브의 A컷인데요. A컷 이거는 좀 많이 유명하지 않나? 좀 광고도 많이 본 것 같고 꽤나 바이럴이 됐던 제품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한 포씩 먹는 거고요. 하나 까보면 이렇게 생긴 알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초록색 알이고 나머지 두 개는 민트 그린색 알이에요. 민트 그린 알 두 개, 초록색 알 하나 이렇게 꿀꺽 물이랑 같이 섭취를 해주면 되는 제품인데 체질량 지수 감소, 항산화능 증가, 체지방량 감소, 복부지방 면적 감소, 엉덩이 둘레, 몸무게 감소, 내장지방 면적 감소 뭐 이런 이제 그 있다고 나오는데 전 얘를 어떨 때 먹냐면 좀 과식했을 때나 좀 탄수화물 많이 먹었을 때 너무 배불러 죽을 것 같다 이러면은 식후에 먹어줬는데 이게 사실 모든 다이어트 식품들이나 기능성 식품들이 좀 그렇지만 이게 약간 효과가 있다 생각하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없다 생각하면 또 없다 할 수 있는데 또 괜히 안 먹어준 것보다 먹어준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요것도 딱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요거는 확실히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굉장히 좀 과식을 하고 약간 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 싶은 날에 요거를 먹고 유산소를 뛰잖아요? 다음날 아침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쪘어. 몸이 안 불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당연히 얘만 먹어서 좀 살이 완전히 뭐 빠지고 체지방이 감소되고 그랬다기보다 얘도 약간 부스트업 해주기 좋은 녹차 추출물이 굉장히 그 다이어트랑 fat burn 하는데 좋다고 하잖아요. 다음 또 푸사가 추출물이랑 여러 가지 비타민들도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좀 약간 에너지 부스트업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확실히 먹어주는 게 안 먹어주는 것보단 좀 과식했던 날에 많이 도움이 됐던 제품이다. 그래서 이것도 다이어트 예정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프로틴 쉐이크들 잇더핏 거 있는데 고구마 맛, 얘는 곡물 맛, 그리고 얘는 더블 초코 맛 이렇게 있는데요. 궁금해서 세 가지 종류를 다 시켜봤어요. 왜냐면 그 제가 그 제로 제품들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제로 콜라 그 대체당 특유의 그 인공적인 단맛 있잖아요. 약간 끝에 약간 얼얼한 단맛이 계속 남는 그런 되게 유치한 인공 단맛을 안 좋아해가지고 대체당 살짝 어려워하는데 그리고 프로틴 쉐이크들 특유의 그 텁텁한 그 단백질 맛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프로틴 쉐이크 먹어보면 그런 게 좀 없으면서도 좀 대체당 맛이 가장 덜 나는 맛있는 쉐이크가 없을까 싶어가지고 뭐 맛별로 하나씩 다 이제 주문을 해본 건데 자 이렇게 한 팩씩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팩이 굉장히 커요. Large, 굉장히 큰, 제 얼굴보다도 큰 그런 사이즈인데 여기 그 표시선이 있거든요. 표시선까지 물이나 우유를 타서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물을 타 먹었습니다. 세 개 다 기본적으로 대체당 맛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싫어하는 그 특유의 대체당 맛이 안 날 수는 당연히 없죠. 대체당이 들어있는데 설탕을 좀 최소화한 거죠. 먼저 고구마 맛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고구마 맛은 당류가 3g, 곡물 맛은 당류 1g
밖에 안 돼요. 조그마한 당류가 1.6g. 아무튼 해서 당류가 제일 낮은 건 요 곡물 맛이고 당류가 제일 높은 건 요 고구마 맛입니다. 초코는 그 중간이고요. 근데 얘네 세 개 다 공통적으로 텁텁한 단백질 쉐이크 특유의 향이 약간 좀 중화된다 싶은 게 이 안에 그램 크래커 크럼블스. 그램 쿠키 아세요 여러분? 그 미국 과자 같은 건데 약간 크리스마스 때 먹는 그 진저 쿠키 있잖아요. 진저브레드맨 그런 그 쿠키 로투스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뭔가 시나몬틱한 향이 나는 그런 크래커인데 그런 크래커 조각, 크래커 크램블들이 안에 들어있어서 마셔서 씹으면 안에 그 씹는 맛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그램 쿠키 크럼블 그거는 약간 아예 그냥 그램 쿠키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밀가루랑 설탕, 쇼트닝, 꿀 다 들어가 있는 그냥 맛있는 쿠키예요. 대체당 쓴 쿠키가 아니라서 거기서 조금 당류가 살짝 플러스가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쿠키 크럼블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쉐이크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맛있거든요. 그 더 씹는 맛이 좋아서. 근데 아무튼 이 셋 중에 제가 좀 아 그냥 그렇네 먹고 아이고 괜찮다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일단 순위를 매기자면 저는 고구마 맛이 1순위 제일 맛있었어요. 당류가 제일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맛있는 진짜 고구마 향이 나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대체당 맛도 가장 좀 제 기준 안 인위적이었던 맛? 그리고 살짝 요 둘 중에 고민이 돼요. 요거 약간 타이를 시킬지 초코를 올려줄지 살짝 고민인 게 제가 원래 초코맛 프로틴 쉐이크들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초코맛 프로틴 쉐이크들에서 유독 그 대체당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 진짜 초코맛 이런 걸 잘 구현해내는 프로틴 쉐이크는 아직은 제가 먹어본 것들 중에는 없어가지고 초코맛을 안 좋아하는데 그나마 제가 먹었던 다른 타사 초코맛 쉐이크들에 비해서는 좀 대체당 맛이 그래도 좀 덜하지 않았나. 그 다음 얘가 또 크럼블 씹히는 맛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아마 얘를 좀 올려줄까 싶은데 국물맛도 괜찮아요. 괜찮아서 약간 좀 동점 해줄까 싶다가도 뭔가 제 기준에서는 살짝 국물이라서 텁텁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제 기준 어느 정도 텁텁한 느낌이 살짝 있어서 그래도 3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막 진짜 제가 먹어봤던 쉐이크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았던 쉐이크였다. 뭐 꾸준히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다음에 살짝 다이어트 식품 쪽에서 약간 피부 관리 쪽으로 좀 넘어가보면 스트라이덱스 카밍 패드. 스트라이덱스 패드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굉장히 오래된 미국 브랜드이고 패드 종류가 요거 말고도 이제 뭐 일반 초록색 패드하고 좀 더 강한 빨간색 패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선공개되는 신상 카밍 패드. 카밍 패드 정말 참 우리나라에 선공개가 될 정도면 얼마나 이제 그 K뷰티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나 다시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선 런칭이 된 제품인데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카밍 패드잖아요. 어성초 추출물 함유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 인한 자극을 도합 156% 이상 개선해줄 수 있고 피부 오도가 4.5도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한쪽 면이 이렇게 엠보싱 재질로 되어 있고 한쪽 면은 이렇게 일반 면인데 엠보 면이 꽤나 두들두들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닥토, 피부 닥토 해줄 때도 써줄 수 있고 반대로 이 맨질맨질한 아무것도 없는 면 패드로는 전 이렇게 스킨팩 해주기도 하고요. 진정 효과가 좀 뛰어나더라고요. 게다가 판테놀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보습 효과도 있고 에센스가 좀 꽤나 많이 묻어있는 느낌이긴 해요. 찰랑찰랑하죠. 총 230ml 대용량 에센스가 주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서 닥터로 피부결 정리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진정 효과까지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스킨팩으로도 활용해주기 좋고 기본적으로 스트라이덱스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알아서 약간 좀 브랜드를 믿고 쓰게 되는 것도 있고 제품이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그 기존 빨간통 스트라이덱스나 초록색 스트라이덱스가 조금 더 약간 각질 제거용 그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약간 진정 특화용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그런 애들 라인보다 훨씬 더 순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다음은 본네의 프리미엄 로즙 3셀 마시는 레티놀 4주 플랜입니다. 마시는 레티놀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본네가 이제 핀란드 브랜드거든요. 퓨레랑 주스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인데 로즙 성분이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불린대요. 장미랑 야생 장미의 과실인데 핀란드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로즙 성분이 이미 좀 유럽에서는 유명하대요. 하고 이제 미란다 커나 케이트 미들턴, 빅토리아 베컴 이런 약간 셀럽들이 약간 좀 관리한다고 챙겨 먹는 그런 성분으로 유명한데 이게 하루에 한 포 먹어 주면 되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걸 진짜 열심히 먹어봤어요. 진짜 효과가 있을까 찐 제가 궁금해서 너무 왜냐면 뭐 다이어트 식품들 이런 건 좀 그래도 이전에도 많이 먹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맛있는 레티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해서 효과가 진짜 있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이미 좀 박스가 텅텅 비었죠. 꾸준히 먹어봤거든요. 일단 뜯으면서 맛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막 맛이 그렇게 엄청 막 달달하거나 맛있진 않아요. 그냥 딱 퓨레 맛? 찐득한 짜요짜요 요거트라 그래야 되나? 그런 정도의 요거트 같은 띡한 그런 질감인데 맛이 달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달달하진 않은데 막 쓰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맛이 안 나요. 아무 맛 안 나고 은은한 그냥 과일향, 석류향 그런 것만 나는 느낌? 그래서 10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전 연령대 성별 평균치 기준의 비타민 A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또 비타민 A뿐만 아니라
콜라겐, 엘라스틴 등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 하루에 한 포 먹는 걸로 좀 그래도 탱탱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컨셉인데 또 비건 인증을 받은 로즈힙 퓨레를 사용했고 요게 약간 바르는 레티놀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레티놀도 조금씩 소량씩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꾸준히 사용할 정도 레티놀이 저한테 잘 맞는 편인데 안 맞으시는 분들 혹은 조금 기능성 제품들을 피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시기엔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요 먹는 레티놀은 부작용이 좀 최소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이런 이너뷰티로 이제 피부 관리하고 좀 그런 거에 관심 있으셨다 하는 분들은 먹어주기 좋을 것 같은데 한 통에 14개 들어있거든요. 제가 한 일주일 먹었으니까 지금 한 반 정도 먹은 건데 제가 지금 파데는 안 하고 그냥 컨실러로 좀 붉은 잡티들만 살짝 가려준 상태예요. 근데 피부가 그래도 뭔가 좀 반질반질하고 한 이틀 전부터 자고 일어났을 때 약간 좀 광채가 은근 나고 피부톤이 약간 좀 탁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로즈힙 효과인가 싶었습니다. 이제 콜라겐도 들어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더 전체적으로 반질반질 광 나고 탱글해진 느낌? 한번 먹어보기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주 플랜이니까 앞으로도 한번 꾸준히 먹어보도록 하려고요. 그 다음에 트루알엑스의 리치 화이트 글루타치오. 이거 제가 지난 월령 세일 추천템 영상에서 또 언급드렸던 제품인데 얘도 또 관리템의 영역이라서 데리고 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트루알엑스가 이제 클리오의 자회사 브랜드거든요. 요즘 약간 입소문 타고 있는 제품. 섭취하면 살짝 밝고 안색이 좀 투명해 보이게끔 도와주는 그런 식품인데 안에 저분 잡히 피시콜라겐, 비타민C, 화이트 토마토 맑아지는데 살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연예인분들이나 셀럽분들이 관리템으로 많이 드신단 말이죠. 그 올리브영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유정님이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관리용으로 이거 챙겨 먹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트루알엑스 바이오트 프로바이오트스랑 마찬가지로 가루 형태로 이렇게 한 포씩 섭취를 해주는 제품인데 먹으면 설명을 해보자면 물에 타먹어도 되는데 편리한 게 굳이 물에 안 타먹고 그냥 이렇게 가루 형태로 한 포만 섭취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한 포씩 그냥 들고 다니면서 외출하실 때도 먹기도 편하다는 점이 좋고 방금 본네 로즈힙 먹을 때도 먹으면서 얘랑 같이 먹어줬어요. 이거는 근데 약간 특별한 날 소개팅 전날이라든지 중요한 약속이 있는 전날 약간 먹으면서 관리해주기 딱 좋거든요. 얘는 올리브영 온오프라인에 다 입점이 됐기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편하게 찾아볼 수 있고 얘도 괜찮았어요. 비타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리포데이의 올인원 우먼팩. 얘는 그냥 이제 종합 비타민인데 얘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진짜 간편해요. 너무 간편해. 한 포로 그 하루 경과 이런 것처럼 그냥 한 팩에 내가 오늘 하루 먹어야 될 섭취해야 될 견과류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얘도 한 팩에 다 들어있거든요. 짜라라 열어보면 이렇게 한 포씩 있는데 이걸 또 까보면 아 제가 이거 촬영한다고 영양제를 엄청 먹고 있네요. 이렇게 네 알 들어있고 정확히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느냐. 히알루론산, 코엔자임 Q10, 비타민 앤 미네랄 10종, EPA 및 DHA 함유 유지, RTG 오메가3, 마리골드 꽃 추출물, 루테인인데 그리고 비오틴, 엽산,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A, 아연, 철. 와우. 요 검은색 왜 매미 자석같이 생긴 막 이런 소리 날 것 같아. 아무튼 요 두 알이 RTG 오메가고 요게 이제 비타민 B랑 비타민 C, 나이아신, 판토텐산 하고 이제 미네랄 3종, 비오틴, 엽산, 비타민 D, 아연, 철이 함께 다 응축되어 있는 하나이고 그럼 여기 히알루론산이에요. 피부 보습에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물이랑 먹어야겠지만 제가 지금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어서 또 중요해서 아메리카노랑 먹을게요. 그래서 이게 우먼팩이잖아요. 여성분들한테 좋은. 물론 남성분들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특별히 여성분들 관리템으로 진짜 특화되어 있는 모든 비타민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는 영양제. 근데 이게 한 팩으로 다 처리가 된다. 너무 간편한 게 그냥 제가 통으로 된 비타민 여러 개 이렇게 막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통 하나 따서 덜고 통 하나 따서 덜고 통 하나 따서 덜고 이렇게 막 이렇게 먹으면 너무 귀찮잖아요. 물론 아침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좀 지각했다거나 늦잠 잤다거나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비타민 챙겨 먹을 시간도 없어. 막 이럴 때 그냥 여기서 그냥 한 팩 쏙 꺼내가지고 요거 들고 나가면 그냥 언제 어디서든 요거 톡 따서 섭취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안에 진짜 하루 필요한 비타민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고 부모님 드리기도 좋을 것 같고 곧 또 추석이잖아요. 추석 선물로도 이런 거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 드리기에. 온갖 비타민을 다 먹어댔더니 좀 너무 배부른데?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관리템들 어땠는지 리뷰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제가 또 한번 사용해보고 혹은 섭취해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 관리템 제품들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